당신의 투자를 도와줄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투자 파트너 모바일 주식신문. 가입 문의는 인포스탁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의 시장통입니다. 자, 오늘의 시장통 제목부터 살펴볼까요? 네, 제목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코스피 시장에 유독히 시장과 괴리가 떨어진 종목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장도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지만 이들이 신저가로 내려가거나 더 부진한 이유가 있겠죠. 자, 코스피 못난이 시리즈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SK이노베이션인데요. 자, 현재 주가는 바닥일지 주가가 내려간 이유가 구조적인 이유인지 하나하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증권사 분위기인데요. 11월 초반부터 최근까지 나온 보고서들의 내용을 보면 원래 뭐 증권사 보고서가 의례 그렇긴 합니다만 부정적인 보고서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뭐 투자 기간 다 매수고요. 목표 가격은 다 20만 원 위를 바라보고 있고, 자, 그리고 이 주요 이벤트들을 조금 보시면 절대적 경쟁 우위에 있다. 정유 부분 실적이 괜찮아질 거다. IMO 규제라는 단어도 보이고요. 중장기적 성장 매력에 모멘텀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여기저기 포진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좋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내려가고 있다면 절호의 매수 기회라고 봐야 할 텐데, 과연 이 의견이 맞을지 아니면 조금 더 신중하게 봐야 될지 하나하나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것, 지금 현재 주가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실적이죠. 그 중에서도 양호한 현금 창출, 캐시카우라고 봤던 정유 쪽의 실적입니다.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SK이노베이션, S-OIL, GS칼텍스, 우리나라 3대 정유사의 전반적인 정유 마진이 모두 마이너스로 떨어졌습니다.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팔면 팔수록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 기업의 실적이 4분기에도 별 볼 일이 없을 것 같다. 뭐 이런 이제 의견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이 마진이라고 하는 게 과거에 분명히 마이너스에 들어간 적이 있고 빠르게 회복만 된다면 별로 큰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지적드렸던 것이 이것이 과연 구조적인 문제냐, 그리고 쉽게 일어날 수 있는 문제냐, 이 부분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지금 시장에서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는 것, 내년에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보고 있는 것은 2020 IMO 규제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자, 이 IMO 규제라고 하는 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황이 높은 연료를 쓰지 마라 라는 것이고요. 그에 대표적으로 지적받고 있는 게 벙커 CU를 쓰고 있는 조선 배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뭐 스크러버를 단다, 배 교체 수요가 생긴다, 여러 가지 그런 시그널들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그 시그널 중에 아무것도 시장에 나타나는 것은 없고요. 그다음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조선이 전체 글로벌 원유수에서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5%에 불과하다. 그러면 이 자동차 부분에서 디젤 승용차와 상용차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단순 비교만 해봐도 4배 이상인데, 자동차 쪽에서의 디젤 수요가 줄어드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디젤에서 늘어나는 것만 생각하면 과연 IMO 규제가 활발하게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이 디젤 수요가 과연 증가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물음표를 댈 수밖에 없죠. 두 번째, IMO라고 하는 이 해사기구의 규제는 지금까지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별로 없습니다. 강제력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또 업계의 여러 가지 영향들을 실제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해운사나 인원 쪽에서 강력하게 밀어붙이면 아무래도 규제 사항을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지연시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유예 제도를 두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측이 IMO인데다가 실제로 IMO 규제를 통해서 조선 쪽의 디젤 수요가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자동차 쪽에서 이 부분을 상쇄하면 전체적인 수요가 과연 증가하겠느냐. 그래서 하반기에 기대했던 경유 쪽의 전반적인 수요가, 전반적인 마진이 올라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마진의 어떤 하락은 구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일 수 있다. IMO 규제가 생각보다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지 못하면, 그다음에 드라이브를 걸었는데도 실제로 예측이 맞지 않으면 지금 증권사들이 바라보고 있는 IMO 규제에 따른 실적 호전은 지연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지적해봐야 될 것. 바로 아시아 정유 화학사들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인데요. 자, 그림은 두 가지입니다. 현재 이 스위트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은 뭐 단 것이 아니고 소위 경질류라고 하는 상대적으로 황이 낮은 그런 비중인데요. 이게 이제 점점 올라간다라는 것이죠. 왜 올라간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경 규제 같은 것들로 인해서 디젤은 탈황 설비를 갖춘 데서 정제해낸 것이거나 아니면 유종 자체가 좀 더 라이트한 것들을 선호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망 자체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틀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 수요 자체가 원래 그만큼 생각했던 대로 증가하지 않으면 마진이 증가하지 않을 가능성. 더 근본적인 문제는 두바이유와 WTI의 가격이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생산해내는 셰일 오일은 상대적으로 탈황 설비의 영향이 적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WTI와 두바이의 스프레드가 이렇게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아시아 쪽 정유사들이 받는 부담은 높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전 세계 이 석유를 써야 되는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WTI로 만든 것과 두바이로 만든 것의 차이가 가격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당연히 우리는 두바이 유를 수입하고 그것으로 제품을 만들게 되는데 원가가 높다 보니까 당연히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아시아 쪽에서 만드는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석유 제품들의 가격은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결정적인 것은 지금 미중 무역 분쟁에서 만약에 타결이 이루어지면 중국이 미국에서 절대적으로 수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만약에 수입을 많이 하게 되면 어디 걸 수입할까요? 두바이유를 바탕으로 만든 것을 수입할까요? 미국 것의 WTI를 수입할까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미국과 중국이 어느 수준의 합의를 하느냐는 앞으로 정유사들의 실적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이런 여러 가지 악재가 나타났으니 주가 빠지는 것은 맞는데 주가가 절대적인 저점으로 들어가 있다면 그렇다면 이 종목들은 반등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먼저 이쪽에 PR 밴드를 보시면 9배 수준으로 측정된 이후에 거의 저점 수준, 적자로 돌아선 그 순간을 제외한다면 거의 역대 저점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PR은 뭘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12개월 선행한 이익을 지금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4분기까지의 이익의 전망이 맞았다라는 것을 가정했을 때 9배라는 얘기죠. 그런데 만약에 내년 1, 2분기까지 적자가 이어진다 혹은 마이너스 실적이 이어진다라고 가정하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의 전망은 실적이 틀릴 수도 있으니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낮다고 보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은 PBR을 봐야 되는데요. PBR이 지금 역대 저점 수준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지금 준비된 글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난 2014년, 2015년 사이에 PBR은 0.5배까지 가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 이때 저점이 여기니까 주가가 여기까지 빠진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현재 수준이 과거만큼의 절대적인 저평가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조건 여기가 저점이니까 사도 된다라는 논리는 과거의 전체적인 흐름 또 역사적인 저평가의 구간을 우리가 고려해 봤을 때 적절한 가격이 아니라는 것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SK이노베이션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원인이 뭡니까? 바로 배터리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배터리는 지금 LG화학과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데 전개 과정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나오는 뉴스를 보면 미국 쪽에서는 LG 쪽이 좀 더 유리하게 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지금 뭐 글로벌리아 업체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업체들이 저평가되었다 혹은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많이 얘기하는데요. 자, 그럼 글로벌 업체들의 현황을 한번 봅시다. 여기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 뭐 토탈, BP, 쉘, 그 다음에 뭐 엑슨모빌, 쉐브론 같은 정말로 5대 메이저를 포함한 대규모 기업들인데 이런 대규모 기업들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이 표시된 것이 석유화학 산업뿐만 아니라 에너지 산업 전반의 밸류체인을 표시한 것인데요. 지금 BP 같은 경우에 보면 그 다음에 이쪽에 표시되어 있는 토탈 같은 경우에 보면 에너지 산업 전반에 대해서 모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위 메이저라고 하는 회사 5개가 거의 다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를 고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 SK이노베이션이 2차전지라고 하는 향후 에너지 산업의 큰 틀, 그 다음에 기존에 돈을 벌고 있는 정유산업이라고 하는 두 가지 좋은 것을 가져가고 있으나
과연 이들과 동일 비교를 할 수 있는 위치인가에 대해서는 아마 개개인의 판단에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더 밸류체인이 더 넓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들과 동일 비교를 하려면.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배터리 소송과 관련된 이 일시적인 불확실성 여전히 남아있고요. 밸류체인도 아직 우리가 무조건 성장주로 보기에도 기존에 돈을 잘 벌었던 배당 관련 가치주로 보기에도 애매모호한 측면이 존재하고 있는 현재 이 시점은 바닥이라고 논하기엔 조금 어렵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내려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SK이노베이션, 바닥이다? 저는 아직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가의 기준에서 먼 미래로 보면 바닥일 수 있으나 바닥 탈출의 시기가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 정유 마진, 여전히 구조적인 약세 요인이 있다. IMO 규제, 함정이 있다. 두 가지 함정이 모두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 소송을 포함한 돌발 변수까지 고려해 봤을 때 현재 밸류에이션이 절대적으로 매력적으로 보이는 구간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못난이 시리즈 오늘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다른 종목들이 또 준비가 되는 대로 실제로 그 종목들이 정말로 저점에 있는지 혹은 저점에서 탈출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하나하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시장통이었습니다. 지금은 기업을 봅니다. 한국형 블룸버그 인포스탑 데일리. 당신의 투자를 도와줄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투자 파트너 모바일 주식신문. 가입 문의는 인포스탑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